된다고 미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 했어? 응. 왜? 지금 시험에 코앞인데 니는. 아빠! 저 출발, 아, 이제 집에서 나갔어요. 왜? 그래요? 왜? 방에서 어디 갈 수 없는데. 입시 걱정도 없고 아빠한테 혼날 걱정도 없는 친구들. 하지만 체린이는 놀러 나와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오늘은 마음껏 놀아볼 생각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지 머릿속에 잠시 입시는 떨쳐내고 친구들과 수다 삼매경에 빠집니다. 아빠.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잠 못 자고. 맞아, 잠 못 자고. 11시 나 네 그때 밤새 수업 막 했다고. 엄마가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미래가 얘는 맞아. 얘는 지금 미래가 솔직하고 있어. 빨리 오라고. 좋은 미래가. 맞아. 우리는 모르는 미래가 오래. 아빠가 많이 무서워? 맞아, 호랑이야, 호랑이. 혼날 때 어떻게 한다? 맞아, 맞아. 절대 매는 안 들어. 매는 안 들어. 매는 안 들는데. 소리 말로 하는데 소리는 안 들러. 근데 무서워. 무서워. 되게 현실적으로 말해. 현실적으로.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보다 세상에 잘한 사람을 매주는데 좀 겸손해지라고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라고. 친구들과도 빠지지 않는 아빠 얘기. 체린이에겐 제법 스트레스였나 보네요. 그런데 친구들은 갈 생각을 안 하고 늦으면 아빠한테 혼날 생각에 체린이는 노래 한 곡도 못 부릅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이 지나고 결국 아빠의 소환이 이어지는데요.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 놀고 싶은 체린이의 마음은 알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계속되는 아빠 전화에 가시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설상가상 보너스까지. 친구들은 좋아하지만 체린이는 애가 타들어갑니다. 체린이 전화 안 왔었지 당신한테. 점점 아빠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데요. 차마 전화를 못 거는 체린이 대신 친구가 구원투수로 나서줍니다. 체린이 친구들 엄마들은 전화 안 할 걸 안 봐, 애들한테. 왜? 아니 논다 온다로 걔네는 우리만큼. 전화 왔으면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진이? 체린이는 더 놀 수가 없어. 니네 더 놀아? 잠깐만. 그걸 놀면 안 되냐? 안 돼. 본인이 전화하라고. 그거 왜 친구를 통해 전화를 해? 본인 얘기를 본인이 해야지.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좀 전해줄래? 그래, 아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미안. 방법이 틀렸잖아. 바꿔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빠와의 통화. 철이나, 왜 안 와? 아니요, 저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보너스 줬어요. 아, 보너스고 오너스고 너 왜 아빠하고 약속 안 지켜? 그리고 아빠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는데? 전화 왔어요? 20분 남았어요. 너 아빠가 오늘 안 되는 거 보내준 거잖아, 그치? 네. 우리 아빠는 약속하기를 영화 보고 이거 찍고 그걸로 가요. 한다고 하지 않았어? 10분 뒤에 아빠한테 출발하면서 전화해, 알겠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